한 주간 바쁘게 걸었던 발걸음을 멈추고 쌓였던 고통을 천천히 그리고 달콤하게 녹여내는 시간 DJ 청아 DJ 미미가 함께하는 스위트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코시국 때문에 여행은커녕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든 상황 아주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차곡차곡 쌓였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이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우리 달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위트 라디오가 아주 해결 방안을 팍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연 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강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사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모두 아시는 설레고 행복한 상사병은 절대 아니고요. 악덕 상사로 인한 직장 상사병이랍니다. 전 매일매일을 다람쥐처럼 살고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서 하면 이걸 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일하면 어머, 너는 일을 꼭 시켜야만 하니? 네가 학생이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 쳇바퀴 인생에 빠져버렸습니다. 상사 하나 때문에 퇴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거... 야,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상사병을 겪고 있는 분들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많은 매체들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성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죠. 그럼요. 성화 씨 죄송한데 지금 괜찮... 상사병 겪고 있다는데 맞나요? 아,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수두룩했죠. 알바 다닐 때도 그렇지 아, 학교 그렇죠. 다닐 때는 너무 자주 겪었던 일이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퇴사할게요 이러면서 막 한 번에 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위트 라디오에서 달콤한 해결책을 준비했는데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 저제과! 바삭하게 크런키에 바로 크런키 갈릭 브레드입니다. 크런키면 크런키지 갈릭 브레드는 대체 뭐예요? 이게 사연을 딱 들어보니까 달달함만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건 일단 신상이에요. 신상에다가 청아씨 네. 갈릭 브레드가 뭐예요? 정답 마늘빵. 말 그대로 이게 수많은 빵집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빵집에서 항상 새로운 빵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빵들을 다 제쳐두고 항상 넘버원이 뭐다? 바로 마늘빵이다. 근데 그 마늘빵과 크런키가 만났다? 나을 것 같아. 크런키 이 바삭함을 이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고 와그작 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초콜릿의 달달함 달달함으로 사연자분의 마음을 싹 녹여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 정아씨! 네. 그거 내 대사인데 내 걸 빼서? 미안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완성하도록 하세요. 네, 선배님. 봐주세요. 네, 선배님. 오, 근데 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소의 크런키 컬러는 확실히 아니다. 딱 그 갈릭의 느낌이 있다. 뭔가 달콤한데 짭조름한 향도 나고요. 진짜 갈릭 브레드. 마늘빵 냄새가 확 나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씹는 식감 자체도 굉장히 바삭바삭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하고 와그작 씹어준 다음에 지금 이 입안에 남아있는 그 달달함이 나의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뭐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왜 우리 그 솔트 캐러멜 보면 짭짤하면서 달고 이런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조합은 뭔가 입안에서 되게 다채로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먹고 하면은 끊임없이 들어가. 정아씨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잔. 아니 미미씨 아니 갑자기 에어프라이어는 왜요? 이 사연자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완벽 타파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최초 구워먹는 초콜릿이에요. 이게 또 패키지에 완벽 친절하게 써있는데 에어프라이어 170도에서 3분에서 5분이라고 딱 쓰여있고 포장지 제거 후 넣어주세요. 10분 정도 식힌 후 꺼내드세요. 딱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에어프라이어기에 넣어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정말 amazing and unbalanced and beautiful. It's so amazing한 푸드가 완성이 되잖아요. 빨리 해봐요. Let's go. 오! 와, 향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원물 그대로 먹었을 때 그 향과 지금 딱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구웠을 때 향이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좀 증가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봐. 와, 이거 왜 겉바속촉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냥 딱 봐도요. 겉은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졌고요. 안은요. 윤기가 쭈르르르르 흐르는 게 촉촉해져 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딱 봤을 때에도 사실은 겉바속촉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특히나 테두리 이 부분은요, 마치 달고나 느낌 있잖아요. 달고나의 그 바삭한 식감, 이게 딱 먹고 나면 끝맛이요. 쫀득한 게 있어요. 쫀득한 것. 달달한. 그리고 마늘향도 한층 더 고조가 됐고, 그리고 좀 고소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겉바속촉인데, 겉을 와삭와삭 씹으면서 스트레스는 날리고, 속의 부드러움으로 약간 그 나의 마음까지 좀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을 딱 정확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해볼까요? 이 상황, 처제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결책은 바삭하게 채우다. 바삭하게 크런키해. 그냥 먹으면 바삭, 구워 먹으면 겉바속촉.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지혁 씨에게 크런키 갈릭 브레드를 추천드립니다. 이 입안에서 정말 다채롭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정말 오롯이 맛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미 씨.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진행도 해보고 또 사연도 받아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같이 노가리 까는 게 아니라 노가리요? 그러니까 그 수다 떨면서 과자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사연자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깊게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미 씨, 우리가 또 전해야 될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사연자분처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너무 막막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래 이메일에다가 이런 저런 사연들 많이 많이 그냥 확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는 우리가 해결책으로 드리는 롯데 스위트의 간식들을 통 크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핫한 과자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스윗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스윗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죠.